안녕하십니까.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컴 조실장입니다. 잘들 지내셨습니까?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리뷰로 찾아왔는데요. 오늘 제품 리뷰할 것은 바로 요 제품이에요. 빰! 원래는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일부러 제가 두 세트를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해서 두 세트를 요청을 해드렸어요. 바로 Hall of Fame. 얘 같은 경우는 갤럭시 제품이고요. 이렇게 열리는 간지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짠! 이걸로 같이 보여드릴까? 이렇게? 짠! 짠! 이렇게 두 세트, 두 개가 한 세트, 두 개가 한 세트, 16기가 16기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9세대가 나오면서 3200, 3600, 4000, 4400까지 메모리의 동작 속도는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기본적인 메모리가 2400에서 2666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판매가 되고 있죠. 그것처럼 동작 속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. 메모리 오버클럭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설 때가 굉장히 많아요. CPU 오버클럭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XMP라고 하는 그 프로필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XMP가 뭐냐면은 이 안에 메모리 오버클럭의 세팅값을 저장을 해 두어서 그 세팅값만 설정하면은 오버클럭을 모르는 사람도 메모리를 오버클럭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려 4000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동작 속도 4000이에요. 4000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RGB 느낌, 그리고 정말 예쁘게 깔끔하게 생긴 화이트 느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물론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, 이 제품의 장점, 4000의 동작 속도를 클릭 한 번으로 XMP 적용할 수 있다. 두 번째, 삼성 비다이를 채택했습니다. 비다이 하면은 다들 유명한 거 알잖아요. 메모리 오버클럭을 좀 해보셨다라든지 신경을 한번 써보셨다라든지 그런 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메모리가 삼성 비다이를 채택한다는 게 얼마나 괜찮은 제품인지. 비다이를 채택한 제품이고 마지막 세 번째, 일일이 이 XMP를 적용을 시켰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사람의 손으로 다 점검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싼 가격이에요, 이 제품이.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어떻게 생겼나. 뜯으면은 이렇게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하나 들어있고요. 메모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메모리를 꺼내보겠습니다. 오호. 자, 고급 메모리답게 이렇게 생겼어요. 짠. 고급 메모리답게 이 밑에 보시면은 단자 부분을 한 번 더 감싸주게끔 이런 것도 신경을 쓴 것이 굉장히 잘 보이고요.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갤럭시라는 식으로 보이고요. 앞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Hall of Fame의 그 왕관 모양 있죠? 그 왕관 모양을 형상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방열판으로서 그리고 디자인적으로서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 제품이 다 좋은데 단점은 메모리 크기보다 이만큼이 좀 더 나와 있어요.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는 이 사이즈인데 그 위쪽에 보시면은 더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? 메모리보다 조금 더.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간섭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항상 이 제품을 구매하실 목적이시라면 그 간섭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메모리 기판 자체도 화이트예요. 레이어가 그 오버클럭을 했을 때 온도 그리고 전력 효율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굉장히 효율성 좋게
이게 레이어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고요. 뭐 물론 DDR4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000까지 메인보드에 따라 다 가능하시고요. CPU 같은 경우는 i3가 2400이고요. i5급부터 쭉은 2666을 다 지원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4000, 3600, 3200 그런 것들은 메인보드에 메모리가 몇 가지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구입하셔야 XMP를 적용을 시켰을 때 잘 먹습니다. 그래서 거의 Z390급들은 4000, 4200, 4400 다 먹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혹시 메인보드의 총 동작 속도를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. 메모리가 굉장히 되게 고급지게 잘 생겼어요. 스틸감도 있고 화이트 느낌도 있고 꼈을 때 얄쌍하니 전체적으로 가려지는 거 없이 다 들어갈 건데 한번 실제로 꽂아보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제품 풀뱅크로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꽂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고고씽! 자, 지금 메모리 호프는 현재 풀뱅크로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장착을 했고요.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자, XMP 적용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XMP 적용은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오게 되시면 MSI 지금 메인보드 기준이고요. 여기에 XMP라고 써있어요. XMP 부분을 ON 해주면 끝나요. 그럼 XMP 먹은 거예요. 그리고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걸 못 찾겠다 하시면은 오버클럭 쪽에 가시면은 이쪽에 메모리 쪽에 보면은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XMP라고 써 있어요. 이쪽 부분을 클릭하면은 활성화, 비활성화, 그리고 XMP 프로필 자체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거는 잘 골라서 해주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저장하고 끝내야겠죠? 저장하고 재부팅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컴퓨터가 켜진 상태고요. 이쪽에 보시면은 메모리란에 속도 4000으로 지금 잘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화면을 키워 볼게요. 뿅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4000으로 잘 먹어서 XMP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은 장착을 하고 XMP를 확인한 걸 보았으니까 실제로 제품이 장착된 사진을 보러 가겠습니다. 보신 것처럼 아시겠지만 이쪽 라인 부분이 가려진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일자로 예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아무래도 두 개 들어간 것보다는 역시 풀뱅크 느낌으로 들어간 게 굉장히 예뻐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얘 가격 되게 비싸요. 아무래도 4000까지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나갈 수밖에 없고요. 요즘은 뭐 동작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이 좌지우지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3200 그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호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 맞습니다. 아, 이렇게 좋은 게 나오면은 좀 광고도 좀 때리고 유튜브 이거 리뷰도 좀 해달라 그러고 내가 담당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홍보 좀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. 담당자님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 감사합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. www.jogun.com 네이버 낭만공장 카페 놀러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질문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. 갤럭시 코리아 유튜브 클릭해주셔서 구독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래야지 제가 또 이런 재밌는 제품들이 있으면 자주자주 돌아올 테니까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볼게요.